다른 측면에서 이런 요소 요소 하나가 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고지를 할 것이냐. 아까 방법론 쪽으로는 이제 방법도 되지만 이메일을 통한 거 아니면 지금 페이퍼 종이에다가 다 써서 보내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런 양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집중도 양식 아까 급한 갖다가 차트화해가지고 대량 복사해놓고 애들 불러다가 써서 그게 귀찮다면 안 해야 되는 거지만 뜻이 있으면은 측정을 해서 밤새고 계산기 두들겨서 해야 됩니다. 계산기도 없던 시절에 등 이 복사기도 없던 시절에 이거 밀어서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집 한 채씩 쓰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진짜 도장 하라면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솔직한 심정 얘기하면 하라면 못할 거예요.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그리고 30대 초반에 시작해서 40대기 전에 집안 잡아놓고 40대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도장 운영이라는 것은 일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개 도장에서 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먹고 사는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직업으로서의 모든 것을 도장에다 다 목숨 걸었습니다. 우리 때 됐다니까요? 때도 본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장소 좋은 곳에서 일개 도장에 규모를 어떻든 간에 뭐 300명, 400명 만든 도장이나 130에서 150명만 가지면은 아까 뭐냐 이런 계산 다 치고 한 달에 7,800 조금 더 잘하면은 150명만 넘어가더라도 거의 700 이상 세이브를 하는데 엄청 큰 돈이에요. 비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도장 수가 많아서 경쟁으로도 갔지만 나는 그 학원도 도장이 지금 망가져가고 후보불능이고 부가가치 창출하고 없는 게 수련 콘텐츠 문제에 있었다라고 하고 싶어요. 놀이를 몰고 가는 바람에 이건 복구불능이에요. 제가 누렸던 부가가치 창출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앞으로 태권도 도장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주 수익원이 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다른 뭔가가 있어. 그리고 이건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장 가지고 있고 최소한 여기에서 지금 뭐냐 가닥들이고 애들 교육시키고 내가 사회활동하고 세이브해서 돈 모으고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건물 유지하고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 내가 진짜 수련생 제자들 기르고 싶어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소위 일본의 무술도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좀 더 표출하면은 유럽의 클럽 형태라는 거죠. 그렇게 갖고 간다라고 감히 여태까지 제가 예측한 일들이 거의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서 훌훌 그냥 옆에 요새는 내가 송파동에 있는데 풍어도장에 가가지고 동호인 개념으로 무이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태권도 일로 좀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3명이 18만원씩 성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수련을 하는데 일개 도장에서 6파트, 5파트 깨끗거리면 훨씬 낫더라고요. 내 도장도 아닌데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한 달에 운영 경비하라고 내가 60만원 떼주고 있길라면? 그냥 특별할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누가 뭐냐? 정선 여중 체육선생. 그리고 배 이렇게 나온 중국 집,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중국 집에서 그 음식 배달하시는 그 오너 있잖아요. 주인이면서 음식 배달하시는 분.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냐. 헬스장에 가면 되니까, 그건 정적인 운동이니까 있잖아요. 그게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펄떡펄떡 우리 동종인 태권도 동종인 매력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 가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성인층을 건드리는 욕심내지 말고 한번 건드려보는데 그 안에 내용, 콘텐츠를 바꾸면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아니 5명만 가지고 살아도 거기는 15만원 내려면 내요. 그럼 5명만 가져도 돈백이 늘어나는데 지금 돈백이 지금 돈백도 안 되는데
중수련 생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에 나 편승한다.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남 길에서는 지금 우리가 블루오션이라는 말 쓰죠. 그 얘기를 제가 3년 전에 인터넷상에도 한번 했어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이게 원래 경제용어라는 거 아시죠? 남들이 안 쓰려야 돼요. 고로 태권도의 수련 콘텐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바꿔보자는 거죠. 그것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갖고, 단 내 몸이 들 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앞에서 뭔가 한번 당직해 보이고 수련생들한테 진짜로 펄떡펄떡 보여주고 스스로 눈동그랗게 뜨고 그래 나 저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다른 쪽으로 봤습니다. 정말. 자, 그런 요소들 중에서 알리는 방법이 이메일을 통한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요소를 찍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 또 어디 있어요? 출결사항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보낼 거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뭘 보내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체적으로 그래 그런 걸 보내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이거 참 간감해요. 이거 저런 걸 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난 그래도 입학국에는 어떻든 간에 애들이나 한 150명 되는데 저런 걸 다 어떻게 만들어. 이거 만들어서 보내려면 밤새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매달 해야 돼. 지금 이런 걱정을 하실 거라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근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돼요? 힘듭니다. 예. 예, 아유, 괜히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죄송스럽네.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어요. 이건 폼지라는 거 들어갔던 만들어. 폼지 자체 인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쓰면 되니까 시각적 효과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 성으로 가야 되니까 폼지로 왔다 갔다 이거 못하니까 다시 요거 한번 하세요. 아까 이메일로 그럼 어떻게 보내실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메일은 이런 식으로 보내시겠죠? 여기에 이 부분이 SNS로 가겠죠. 그리고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아까 만들어져 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22분이죠. 이런 내용은 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있으니까 불러는 거죠. 그 도장 내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곳 중에서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씨, 이것도 한 명 빨려 나갔어. 아, 친아, 이거 안 들어와. 아이, 통과 안 들어와.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에이씨, 마케팅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전부 100개 도장 중에서 거의 90개가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꼭 뭐 이런 말 그러면 100명을 200명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남들이 하는 식으로 하지를 말고 최소한 내가 도장 내에 인원 변동이 어떻게 되고 대체 인원들이, 아 미안한데 이거 자꾸 인원들이 몸에 뱀 여기 이 수련생들이 왜 퇴관을 하고 휴관을 하고 이거 분석이라도 좀 해보고 최소한 당해낸다는 몰라도 3년 정도를 놓고, 야, 그거 딱 보면 있잖아요. 내가 또 보따리를 풀 텐데 딱 보따리를 풀고 나면은 딱 맞는 얘기예요. 애들이 주는 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되는 곳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 가보면 틀려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뭐 이건 이제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해를 그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부진하게. 북적거리는 데는 다 꼬이게 되는데 가보면은 하다못해 깍두기가 하나 나와도 틀려요.
제로 쓰든 어쨌든 간에 맛을 내는 비법이 틀려도 뭐가 틀린 거잖아요. 이런 의미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체 중에 하나 임원을 얼만큼 아마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될까요? 80명인데 아, 누구 안 나오고 79명 됐어. 하나 줄여서 아 다시 만까지 했어. 아 누구 뭐 찌라시 한번 들어볼까? 남들 하니까 아 신학기니까 당연히 그렇게도 해야 된다. 동시에 난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더 얻고 싶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들고 날랐는지 들고 났는지 분석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84년도에 85, 88 이때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막대 그래프로 밑으로는 월, 위쪽으로는 숫자. 도표 그릴 수 있겠죠? 빨간 거 나간 거, 파란 거 들어온 거. 쫙 하고 그 밑에다 주석 달아가지고 증감 변환 해가지고 숫자 숫자 이렇게 놓고 돌려봐요. 근데 그거는 하나는 볼 수 있어. 근데 그 뒤에다가 주석을 안 닫고 3년치를 통계를 내서 또 안 달아놓으면 힘들어. 근데도 난 내가 도장 운영해서 그 수치를 보고 있어야만이 내가 편안했고 인원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밤새가면서 그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원 현황? 말이 인원 현황? 이런 현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기 직전에 신성훈이 저기 왜 이런 현황 대체 이런 현황이 뭘 어쩌다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현황을 들고 나왔을 때? 뭐 부별로 몇 명? 뭐 유치부 몇 명? 당연히 그것도 필요합니다. 단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3년치 최소한 3년치 통계로 이사를 갔다라면 왜 이사를 갔는지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통상 요새는 이사의 개념이 없는데 그래도 누구는 있어요. 3월 4월 5월 이르려면 신학교하고 맞물렸어요. 근데 느닷없이 다른 달에 이사라는 인원으로 인원이 퇴출이 됐다 퇴관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요? 진짜 이사가 잘 되세요? 내 도장에 당장 컨트롤에 문제가 생겼다. 또 제일 쉬운 얘기로 학업 공부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 싫든 좋든 진짜 뭔가 부쩍되고 돌아갔을 때 그건 하나의 핑계라는 거죠. 이미 여기에 매료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됐던 그 수험생이 갑자기 잘려나갈 때는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액면가로 들을 필요성도 있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나는 꼭 이 인연에 빗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나갔어. 아, 누구도 공부 때문에 하지. 아, 모임체가 없는 우리 요새 이사를 왜 많이 가? 그걸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할 거야? 기록을 했든 어쨌든 간에 최소한 3년은 두들겨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입과논서 상담을 할 때 그건 이미 다 항목은 내가 선호하는 걸로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뭐 친구 따라 강남을 갔는지 아니면 부모의 권유를 받는지 뭐 그런 항목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퇴관 타에 갈 때도 요소들은 다 있는 거고 이 데이터가 어제 내가 이 그 쓰기 위해서 가져온 거랑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항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최소한 이 전체에 이런 흐름체계는 있어야 되고 당해년도 중간이라는 거는 당연히 말 그대로 당해년도 연관대비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이건 그냥 이미 조작된 자료입니다. 물어본 겁니다. 최소한 아예 애들이 안 들어오고 뭐가 답답할 때 그냥 안 들어와 마케팅이나 해봐. 아이씨 어디 마케팅 업체 선별하게 번 꾹꾹 누르기 전에 최소한 내가 지금 애들이 어떻게 들고 날랐는지는 한번 본 다음에 마케팅을 하든 뭐를 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아빠 사랑해.
하고 있죠. 이걸 놓고 3년 동안 들어온 애들 쭉 놓고 보고, 만약에 이 수치가 엄청 높아요. 이 부분은 제일 높고 제일 안 되는 음악을 갖다 뒤집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판을 안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사라는 게 여기는 항목이 없네요. 만약에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생각외로 많어. 전년대 대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또 날짜를 갖다 놓죠. 내가 들춰보면은 2007년도 2006년도 야 2006년대는 3월달에 12명이 이사를 갔어. 근데 2008년도 3월달에 이사가 18명이야. 이사철이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한번 뒤집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만약에 부모로 이거 만약에 여기 이 수치대로 놓고 봤을 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얼뚱하죠. 그럼 이 수치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는 이미 그 지역에서 부모들을 지고 있다는 거, 내 교육은 인정받았다라고 봐도 돼요. 맞죠? 예. 엄마들이 입에 속으로 전해줬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잘 유지하면서, 광고지 이거 세면, 이거 찍어 쓰면, 이제 만약에 이 표에 의하면은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반장님이라는 거죠. 맞아요. 큰 소리 칠만해요. 엄마들이 이만큼 몰아다 줬고 하여 체력 향상 때문에 엄마들이 이만큼 달려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런 이후에 여기 가니까 뭔가 도움이 됐어. 이래가지고 이 두 개 한 번 엄청 늘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놈이 돌아가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잘하는 항목은 놔두고 광고지 엄청 갖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5시 되고 10이 되고 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미 이런 거 확보한 거에다 더 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통과.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언급 안 해도 이거 감 잡으셔야 된다. 이거 끝까지 다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몰랐던 영역을 제가 언급을 한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거기다 살을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보전 설명이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안 왔습니다라고 즉각 반응을 하시든가. 넘어갑니다. 예. 중국에서도 똑같이 가. 여기요. 예. 해관자상 현황과 여기 데이터는 조작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런 이 수치를 우리는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근데 관심을 갖고 이런 통계를 적어서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낸 거고, 해관자 그 하여간 그냥 환단국에 하진 않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우리 그 청구에서 쓰고 있는 118명인가 그 뭐 자료가 있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거 아까 우리 도장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했죠? 아니 딱 이 나온 답이에요. 안 그래요? 나온 답이라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뭐 만약에 이 수치라면은 지금 이놈하고 이놈을 문제 삼는데 2007년도에 봐요. 아니 딴 데는 요 정도 갔는데 여기 2008년도니까 만약에 뭐 더 늘어나지 모르지만 이거 3년 대비해서 2006년도 대비 이거 몇 배요? 5배니까? 뭐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싹 밀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길라뇨? 결국은 제일 쉬운 얘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사 갔다는 놈이래. 이사 갔다는 애가 버젓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있는 체육관은 가 있다니까. 속쓰리다라고 씩씩거리지 마시고 냉철히 되돌아보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수치상 결국은 이때서부터 상대적으로 3배가 넘는 4배가 되는 결국은 학교 공고 학원 핑계 대비 갈 수도 있어요. 이 중에 100명 3분의 1, 반 200명 정도는. 하지만 거의 3분의 1은 허수로 그 핑계 대고 마음에 안 드니까 간 거예요. 왜? 권태가 와가지고 지금 캐나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24일에 간대요. 그리고 저보고 간에 거기 가서 상황 이렇게 쫙 보고 올 테니까 한 달만 그냥 저녁 시간에 와서
자기만 좀 지켜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바람 좀 한번 쐬보는 것도 좋다. 그 대신 가가지고, 양자 퇴기를 해라. 갈라면 미련 뚝 끊고, 빨리 상우한테 주고, 돈 생각하지 말고 넘겨주고, 전세금만 빼서 날라가고, 아니면은, 한 달 동안 가가지고, 신기 붙여내고 와서, 그래도 국내에서 하는 게 낫다. 다시 해라. 근데 그거 한 달 가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라고, 가보라고 그래서, 질질 끌다가, 3월 24일 날, 캐나다에 비행기를 태웁니다. 그쪽에 연구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서 연구해서 머리 좀 식힐까 갔다고 하고. 또 다른 거 왔어.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보실래요? 어? 무슨 항목이 보고 싶나? 그럼 요거 하나씩 다 눌러볼게요. 이게, 요건 아까 보셨고요. 당연히 중간 연구들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계속 보여지니까 틀린 자료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입관 본격을 아까 휴관. 뭐, 약간의 내가 다른 것은 넣고, 막 정의, 수정 이런 거 정의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차피 60몇 명에 대한 거 맞는 것 같네요. 보세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거의 맞물려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핑계를 그리 대고, 한 달 쉬었다 올게요. 이러면서 한 달 뒤에 땡! 소식 강감으로. 근데 가다 보면 동네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 이게 지금 그냥 신성원이가 큰 설치만 해요. 안 그래? 예. 이거 가지고 저기 논문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쓰라고 난 그랬어요. 근데 그걸 내가 거기다 하나 읽어줄 수는 없고. 그 논문까지 논문까. 하긴 학사는 충분히 아주 만점으로 태권도에서 이런 얘기들 나와야 돼요. 엉뚱한 논문들도 있는 거 각색해서 나오지만 있는 거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을 향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